티후아나 선교회 소식입니다. 티후아나는 멕시코와 미국 샌디에고 접경지역에 위치하며 인구는 약 200만 명입니다. 현지인 모이세스 형제님과 삼성 협력업체 직원으로 가게 된 황춘호 형제님 그리고 이유석 형제님, 이렇게 세 분의 형제님들이 2020년 1월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가정에서 수요일과 주일에 모임을 갖다가 작년 3월에는 현지인 한 가정이 또 연결되며 8명의 형제자매님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멕시코 내에서도 여러 국가적인 규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대면하여 모임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티후아나 성도님들은 멕시코 에르모시오 교회와 함께 줌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에 성도님들은 직접 만나 모이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했고, 작년 11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장소를 임대하여 현재까지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12월 7일부터 4일 동안 에르모시오 교회 이동우 목사님을 모시고 첫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를 통해 8명의 새로운 영혼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집회 이후에는 몇 차례에 걸쳐 전도 집회 말씀을 다시 들었고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구원을 확증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에도 기존 현지인 성도님의 가정이 연결되어 현재 15명의 형제자매님들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2월 초에는 박대성 목사님과 이동우 목사님께서 방문하셔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아보고 주일에는 말씀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아직 선교사가 없는 티후아나 선교회 성도님들에겐 더없이 반갑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티후아나에서 차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는 미국 LA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LA 중앙교회에는 많은 멕시칸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가족 중에 티후아나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아 올해에도 계속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가까이로는 3월 22일부터 이재준 목사님을 모시고 한 주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티후아나 성도님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선교사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모임을 갖기 시작하여 이제 막 1년이 지난 연약한 티후아나 선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